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유가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뭐 전일에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2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가 사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의 효과가 미미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올랐어요. 왜 이렇게 그 배경을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뭐 오펙 증산은 의미가 없는 증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폭적인 뭐 할인 뭐 이런 그 광고가 붙어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교한다면 일본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은행에서 예금 금리 대폭 인상 해놓고 그러니까 그 은행이 광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0.01% 막 플러스 막 그런 것처럼 뭐 증산 뭐 100%, 뭐50% 증산 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알맹이를 보니까 뭐 15억 배럴 뭐 그렇죠. 15만 배럴인가요?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실망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지금 수요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생산이 재개가 되면서 코로나 그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그것을 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뭐 증산도 증상이지만 미국의 그 원유 재고 보시면 그저께죠. 그저께도 그랬고 또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연속 재고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재고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 발표하고 나서는 유가가 좀 떨어진 척 하다가 바로 다시 신고가 행진을 마감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가의 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유가는 어쨌든 정제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인식이 나오다 보니까 투기적 수요와 같이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좀더 베팅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유가가 오르고 네, 뭐 있다. 투기적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수요를 조절하기에는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요즘에 이제 러시아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인도나 중국은 계속해서 또 러시아 쪽으로 공급을 받을 것이다,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본다면 결국은 정점이 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점은 오겠죠. 네, 정점은 오는데 이게 이제 150달러에서 정점이 오느냐, 그렇죠. 지금까지 정점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단일 국가로 친다라면 뭐 중국하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러시아가 아니 죄송 중국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러시아한테 싸게 그렇죠. 석유를 좀 받아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 국가가 사우디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어떤 수요를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회로 수입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인도가 뭐 인도는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이렇게 석유를 사용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용인되지 않은 우회로의 수입은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유가라는 것은 수요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도 있고 또 투기적인 수요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투기적인 수요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유가 하락에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그래도 나중에 좀 조절해 볼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바이든의 이제 사우디 방문 쪽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결과, 소식을 가져다 줄지. 그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물론 이제 뭐 근데 7월에 확정됐나요? 뭐 그게 지금 계속 네,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설왕설래가 같아요.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근데 저는 회담 결과는 좀 회의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러시아를 제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란 뭐 제재가 바로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앙숙 관계인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 시추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이제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가 나서 보니까 이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 현실은 다르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재를 완화를 해서 이제 그 석유를 시추 생산 시 기가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혹은 쓰더라도 상당 부분 제한된 걸 썼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 시추를 하려면은 이거 설비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짧으면 1년, 아 6개월, 길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오늘인데 내가 여기를 제재를 풀어서 그 석유를 받을 수 있는 건한 1년에서 1년 반뒤 거면은 시차가 좀 예, 기네요. 시차 길다 보니까 유가 영향이 미치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우디가 말하는 게뭐100% 믿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증설을 하려고 해도 증설을 할수 있는 지금 그런 그 생산 설비를 완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은 뭐 빠른 규제 완화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음모론이고 저만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러우 전쟁을 좀 강제 종료하자.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 서두에 처음 주제로 넘어갔을 때, 인도라든지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봐야지 알겠죠. 사실 말씀처럼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종료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긴 하는데, 결국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거기에 딱히 그런 회담 같은 그런 기대할 만한 모멘텀도 네. 특별하게는 없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고점 부근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아니 물가 정점이다, 사실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표님은 어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저는 계세요? 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올 생각하고 것이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금리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률이 더 심각해진다라면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는 게 아니라 좀 저는 하반기라든지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 세계 증시에 상당히 큰 짐이 될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과연 물가 상승만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 오르는 거로 인해서 어떤 그 경기 물가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동시에 좀 작용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좀 필연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고유가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네. 없다라는 관점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석유화학이나 정유주에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도 괜찮나라는 생각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유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괜찮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 정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산 원가가 높아진 기업이 그것을 가격에 정가할 수 있느냐 없냐, 얼마나 빨리 정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생산 관련된 제품들은 바로 가격을 정가할 수가 없어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 현대차가 혹은 뭐 테슬라라고 해도
바로바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버틸 수 없을 때 올리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이제 소비자가 용인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에너지 가격은 오르면 바로 올려요. 네. 근데 반면에 떨어지면 또 바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지금 120달러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20달러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휘발유 가격이 싸긴 했습니다만 뭐 그때 뭐 800원 이러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정말로 그 가격 그 원래 가격의 변동성이 바로바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정유주들 혹은 가스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 기조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가가 가장 쉬운 분야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SOE를 상당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그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SK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2차 배터리 관련돼서 어떤 뭐 그쵸. 전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제마진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별로 못 그러니까 기대가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들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SK 이노베이션 전 충분히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지만 뭐 SOE라든지 GS하고 비교해본다면 아직은 이제 시작점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약간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계절적인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하다. 왜냐면은 이제 뭐 6월, 여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멀게 느껴지지만 솔직히 두세 달 지나면 또 가을이거든요. 그렇죠. 가을 되면 또 가스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미리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의 가스 수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뭐 정유주 관련해서는 SK 이노베이션 뭐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배터리의 가치도 이제 반영이 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도 추가해 주셨고 또 이제 계절적인 걸 생각을 한다 보면 지금 이 시점에 한국가스공사도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될 시기가 되긴 됐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네. 있고 그렇다면 정유주가 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관계없죠. 네, 유류세는 세금이기 네. 때문에. 근데 유류세 아마 연장 가능성은 좀 뭐 99%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굳이 지금 신정부가 유류세를 폐지해가지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최소 한 3,400원의 휘발유 가격 증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그래요. 용인할 것인가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유주는 더 호재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가 인하가 이제 종료가 된다라면 아까 네. 말씀드린 3,400원 휘발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석유 수요, 휘발유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유사들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유류세 인하가 연장된다라면 어찌 됐든 지금 쓰시던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수요가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성 증대 요인의 효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너무 비싸지게 되면 어느 정점까지는 이제 수요가 꺾이는 부분이 나올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시내 보시면 네. 뭐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한 2,300원, 2,200원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가 되면 2,200원 하던 것이 2,600원, 뭐 500원 해버리는 거거든요.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 그러면은 저 같아도 될 수 있으면은 차량 이용을 좀 줄이려고 하겠죠. 딱 그 몇백 원 올라간다 간다는 게 예전에 그 가득 채웠을 때 한 6만 원 정도 했었던 것이 네. 지금 한 9만 원도 가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바로 올 것이고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유류세가 연장이 된다라면 수요가 그렇게 급감하지 않는다라면 정유사들한테는 호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조선주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LNG선 이야기겠죠? 네. 뭐 그런 부분들 수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하고 지금 똑같은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러시아한테 싸게 공급받은 것도 있겠지만 편리하게 공급받았잖아요. 송유관 하나, 네. 가스가 하나, 딱 하나 뚫어놓고 그걸로 계속 받으니까 그렇죠. 운송수단이라는 게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또 단시일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러시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우디가 됐든 뭐 저기 뭐 브라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그것을 받으려면 결국은 해상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그 LNG선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한국가스공사가 뭐 카타르에서 뭐 도시가스 그 LNG를 수입해 온다. 혹은 뭐 어느 국가가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 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 한 달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최소 정말 6개월, 길게는 1년을 계약을 하고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는 이미 현재 배들은 이미 계약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뭐냐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 계약을 이제 받아오려면 뭐 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장거리 운송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LNG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실적을 완전히 말아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 플랜트예요. 과거에. 근데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제는 수주 타산이 맞으니까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삼성중고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드리쉽이 그 인도를 못하고 썩히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다시 다른 회사로 인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 수주도 상당히 지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조선주들한테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정말로 실제 수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도크가 꽉 차가지고 몇 년치의 수주가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흐름들은 봐야 된다. 하지만 수주 단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을 해서 지금 현 상황도 함께 체크를 봤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보면 좋을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겟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